하스스톤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하스스톤 게임 진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하스스톤은 턴제 게임이에요. 그럼 먼저 성공과 후공을 정해야겠죠? 게임 시작에 동전을 던져서 정합니다. 그 다음엔 멀리건이란 게 있는데요. 성공인 선수는 3장, 후공인 선수는 4장을 각자의 덱에서 뽑은 후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1분 동안 주어진 카드들을 다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여기서 한 장도 교체 안 하셔도 되고요. 3장 혹은 4장 모두를 교체하셔도 됩니다. 이때 교체하여 찾는 카드들은 전략적으로 게임 초반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상대 직업을 보고 예상되는 덱 상성에 도움되는 카드들을 찾을 수 있어요. 멀리건이 끝나면 후공에게만 동전이라는 카드가 추가로 하나 주어집니다. 하스스톤은 원래 성공이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후공 선수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나는 여러 게임과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하스스톤에서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영웅 능력을 쓰는데 마나가 필요합니다. 영웅 능력은 2마나가 필요하고 카드는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 카드냐에 따라 필요한 마나가 다릅니다.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마나는 카드의 왼쪽 위에 파란색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멀리건이 끝나면 성공 플레이어의 첫 턴이 시작되는데요. 하스스톤 턴의 시작은 항상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나 수정 하나가 늘어나고요. 둘째, 자신의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그 이후 턴에 75초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하고 싶으신 것을 다 하시면 됩니다. 매턴 마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턴 종료 시 사용되지 않은 마나는 버려지고요. 턴 시작 시에는 사용 가능 마나가 전부 회복됩니다. 사용하고 싶으신 카드들은 스크린 한가운데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해당 턴에 낸 하수인은 곧바로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턴을 주고받으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마나는 10마나가 생길 때까지 계속 하나씩 증가하고요. 10마나가 찬 이후에는 항상 10마나로 유지됩니다. 자, 기본적인 게임 진행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게임을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하스스톤이 참 잘한 것들 중 하나가 게임 설명이에요. 복잡해 보여서 겁내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차근차근 하다보면 금방 배우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카드들의 종류, 그리고 그 종류들의 사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